자, 1강입니다. 1강에서는요, 돈에 관련한 표현들을 배워보실 건데요. 돈에 관련해서 혹은 돈과 관련이 있는 관용 표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금융 독해를 하거나 금융 용어, 이 관용어들 문제 빈칸으로 나올 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생활용어로 들어가서 대화체로 출제가 될때 해석하기가 좀더 쉬워지실 겁니다. 자, 지식을 좀더 확장시키는 심화 수업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교환 보면 느끼셨겠지만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아마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 비중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네, 괜찮아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니까요. 그죠? 자, 아는 걸 뭐하러 배웁니까? 모르니까 배우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바로바로 이제 머릿속에 속속 정리를 해서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돈에 관련한 표현에서요. 여기 보시면,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라고 했어요. 지문을 보고 여기에서 골라서 넣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들 대부분 아닙니까? 모르는 단어 있나요? 자,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Currency 하면 화폐라는 단어죠. 화폐. 우리가 아마 vocabulary 6단원인가 화폐에서 환율 이런 거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아요. Account는 banking 관련해서 배웠었죠. 금융 시작할 때 1강, 2강에서 배웠던 단어죠. 뭐예요? 계좌, 그죠? 계좌. 그다음에 win은 뭡니까? win, 승리하다, 그죠? 승리하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win 다음에 어떤 금액 같은 게 오잖아요. 금액. 그러면 그 돈을 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in이요. win 다음에 로또가 쓰여져 있으면 그러면 로또에 맞았다 이런 표현이 되죠. 즉 승리하다라는 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다라는 소득에 관련한 표현도 win을 쓸수 있어요. 소득에 관련한 표현. 그래서 아, win 다음에 금액이 나오면 그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렌트는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그럼 반대말 뭐예요? 빌리는 거? borrow가 되겠죠? 빌리다, 빌려갔다 이런 표현을 할때 borrow가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습니다. 자, 노트라는 단어가 화폐 중에서는 지폐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은행에서 발권한 거죠. 그래서 banknote 하면 지폐라는 단어였죠. 코인은요, 동전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썸은요, 썸은 총합이라는 뜻이죠. 총합. 그런데 우리가 또 베이직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썸 다음에 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의 총합계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총 얼마다, 즉 총액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sum of 금액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자, 금액이 다 해서 얼마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waste는 낭비하다라는 뜻이죠. 낭비하다, 버리다. 그래서 돈을 막 써버리다. 이런 뜻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borrow 아까 했고요. earn 뭐예요? earn. 돈을 벌다. 소득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win 같은 경우는 뒤에 얼마의 소득이 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 뭐 무슨 무슨 소득이 있다. 아니면 뭐 소득이라는 단어로 winnings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earn이 들어가면 뒤에 얼마의 금액이나 money라는 목적어가 없어도 돈을 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다요. salary 월급이죠. wage도 우리가 봉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요. 둘다 급여를 나타내는 단어긴 한데요. 월급을 나타낼 때는 주로 salary를 쓰고요. 주급을 나타낼 때는 웨이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화이트 칼라는 주로 셀러리를 받아요. 월급을. 옛날 옛날에 이 단어가 처음에 생겼을 때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피라미드를 지어야 되는데 노동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몸 쓰는 사람들이 오겠죠. 일반적인 계급의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일을 해주면 그 대가를 바로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 주는 거죠. 일급을 주거나 주급을 주는 겁니다. 이럴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내일 좀 일거리가 있는데 와서 일좀 해볼래? 그러면 내가 뭘 줄게? 얼마를 줄게? 일해주면 얼마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약속에 해당하는 단어가 wage예요. 그래서 이 wage의 원래 뜻은요, 담보라는 뜻이에요. 담보. 담보. 아니면 일종 약정, 약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담보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보상 이런 것들 얼마 줄게 이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급을 의미할 때 wage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은 월급이라도 몸쓰는 일을 하거나 노동 자격을 나타낼 때 wag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alary는 뭐냐면요. 이걸 이제 arrange하는 사람, 즉 관리자를 뜻합니다. 관리자들이 보통은 계급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었죠. 매니저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금 높은 사람들이요. 아니면 예전에 야 피라미드 짓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계급이 있으니까 뭐 귀족에 가깝다고 할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 먹고 사는 일이 궁핍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했을 때 일정 기간이 되면 그거에 대한 급여를 받겠죠. 그게 월급이었고요. 그 월급을 뭘로 줬냐 하면 salt로 줬어요. 소금. 그래서 소금에서 온 게 바로 salary라는 단어가 됩니다. salary, 소금이에요. 소금을 이제 월급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월급, 주급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자, back은요, 되돌아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두어 중에서 re라는 단어가 나오면 re는 back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이 back의 의미가 때로는 again, 다시. 왜냐하면 왔다가 되돌아가니까 다시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진짜 뒤쪽이라는 의미도 되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봤던 그 back이에요. 자, change는 뭐 바꾸는 거고요. spend는 사용하는 거죠. 자, 사용하는 건데 spend도 있고 waste도 있어요. 어감이 다릅니다. waste는 낭비하는 거고요. spend는 돈을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가봅시다. 1번에 보면요. 10원, 50원, 그리고 500원은 한국에서 and 그리고 quarter라는 거죠. quarter 얘는 25센트예요. and dime은 10센트예요. 이러한 것들은 미국에서 어떠한 종류입니까? 10원, 50원, 500원 하면 딱 떠오르시죠? 동전이에요. 동전, 그렇죠? 자, 두 번째, 1,000원, 10,000원, 그리고 50,000원은 뭐예요? 그럼 지폐겠죠? 자, 지폐니까 뱅크노트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 갈게요. US dollar. 그리고 US dollar, the yen, 엔화죠. and euro 같은 것들은 뭐예요? 이게 전부 화폐가 됩니다. 그래서 currency가 되겠죠. 화폐. 자, 4번에 5천만 원은 large 그리고 money라고 했어요. 자, large of money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은 큰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돈을 얘기할 때도 돈의 양을 따지는 거지만 큰 돈, 적은 돈 이렇게 표현하죠. 큰 돈. 여기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large라고 해요. large. 그리고 이 돈을 다 합친 덩어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sum이 필요합니다. sum. 그래서 large sum of money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요. I need to, 나는 필요하랍니다. some euro를 into Austrian dollar로.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바꿔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바꾸다, change가 필요할 거고요. change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아니면 이거 환전하는 것도 관련이 있죠. 만약에 change가 아니고 exchange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뭘 써요? exchange A for B 이렇게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때 베이직에서 배웠던 거예요. 당황했죠? 자, 6번에 my friend, 내 친구가요. $1,000 from me. 나로부터. 그러면 친구가 나한테서 빌려갔겠죠? 그죠? from이니까요. 나로부터 빌려갔을 거예요. borrow를 써야죠. 자, 영훈 씨는요. 200만 원을 to his friend. 여기가 목적지예요. 그죠? 그러면 친구에게 돈이 갔어요. 친구에게 돈이 간 거니까 빌려줬다고 얘기해야겠죠? 빌려줬다. 과거형 rent 썼습니다. When he can, 그가 가능하다면 가능할 때 he will pay, 그가 갚겠지. 이런 얘기예요. 갚을 것이다. pay 뭐예요? 돈이 갔는데. to
his friend로 갔는데 되돌아와야 되겠죠? 갚는 거. 그래서 back이 옵니다. back. 8번 볼까요? Our pay to employees weekly. 매주. Our pay to employees monthly. 매월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 주급으로 받는 거니까 여기 뭐 들어가요? Wages. 맨 앞에 주어 자리에 쓰는 거니까 앞에 있는 철자, 대문자 정도로는 써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salary가 들어가야 되겠죠. Salaries. In business, 사업상요, you have to, 다음에 money, to make money. Make money가 무슨 뜻일까요? 돈을 만든다. 돈을 벌다. 그렇죠? Earn하고 똑같은 말이요. 돈을 벌려면, 사업할 때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써야 된다. 소비하다. Spend가 필요합니다. 10번에 I have a bank with. 자, 제가 뭘 갖고 있나요? With 누구누구 동반하는 거예요. 자, 누구랑 동반하고 있냐면 Bank of Post Office, 우체국은행이랑 동반해서 뭘 갖고 있겠어요? 계좌를 갖고 있겠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계좌를 어느 은행에 갖고 있어 할 때 with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most dentists,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최소 1년에 유럽에서 3만 유로 정도를 번다고 해요. 3만 파운드 정도를, 파운드 정도를 번다. 이렇게요. 유로가 아니고 파운드. 자, 그러면 벌어들인다가 해야 되니까 수익을 올린다. 뒤에 money가 없더라도 뭐 보면 알 수 있죠? 자, earn, 벌어들인다. In my opinion, 내 생각에 eating in expensive restaurant is, 자, 내 의견이긴 한데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 is a, 돈을 뭐 하는 것 같아. 뭐예요? waste가 어울리겠죠? 이 문장에서. waste. 터무니없이 비싼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아니, 필요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렇게 밥 먹는 거. 뭐 waste of money일 수 있죠. 근데 가끔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특별한 날 우리는 또 괜히 비싼 데 가서 먹고 그러죠. 자, 혜선 bought a lottery ticket last week. 지난주에 로또예요. lottery ticket. 자, 이 로또를 샀어요. 복권을 샀어요. But didn't anything. 복권을 샀어요. 근데 복권이 당첨이 되지 않았어요. Didn't. 나시 붙었네요. 당첨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돈을 벌어들이다. 수익이 생기다. win을 씁니다. 그래서 win anything. Not win anything이니까 당첨되지 않았다요. 그러면 복권에 당첨되다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win. 그 다음 로또를 쓰면 돼요. win the lottery 이렇게 써도 되고요. win a lottery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앞에 이 어를 쓸 거냐 더를 쓸 거냐 이런 것 정도는 앞서서 언급이 됐냐 안 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어때요? 이제 심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의 적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오시면 얻어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는 풀어보고 오셔야 되겠죠. 내가 알아도 몰라도 일단 한번 살펴는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봅니다. 서로 어울리는 표현끼리 연결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관용 표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관용 표현이 뭐예요? 관용 표현. 아, 우리가 진짜 이 특수용어들 아니면 전문용어들을 배울 때 이놈의 관용표현 때문에 외울 단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알고 있는 단어도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전문직에 관련한 용어들이 나오면 관용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관용표현들을 한번 익혀봅시다. pay는 지불하다죠. 그래서 pay by가 나오면 뒤에 지불 수단이 쓰여요. pay in은 어때요? pay in. pay in도 뒤에 지불 수단이 쓰여요. 그러면 pay by나 pay in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뭘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주 쓰는 표현이 달라요. 그걸 배우려고 심화가 있는 겁니다. 자, pay by에서 우리 수동태에서 배우고 온 by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by는 뒤에 행위자를 썼잖아요.
이 행위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애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적극적인 지불 수단이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pay by 우리는 이미 사실은 기본 과정에서 베이직에서 풀고 오긴 했는데 이거 배우고 오긴 했는데 카드야. 그죠? 지불수단 카드요.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제가 카드가 나오는데요. by 카드를 쓸 건지, with 카드를 쓸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어요. with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얘도 수단이고, 얘도 수단이고, through도 수단이고요. 그죠? via도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을 배울 때는 우편에서 배송 방식을 얘기할 때는 네개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불할 때 카드를 쓴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자꾸만 바이가 되고 위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종종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관용 표현이라서 그래요. 바이는 뒤에 지불 수단,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긁는 걸 했고, 위드 카드를 쓰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드 카드. 그냥 손을 들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모기 침뺄때 사용할 수 있다고. 위드 카드로, 그죠?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through나 via나 이것을 통해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개체, 중개자의 역할을 할 때는 이거고요. 그 위를 지나간다라는 역할을 할 때는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석상 봤을 때 사실은 다쓸수 있죠. 카드라는 것도 뭐다 써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다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우리가 지불을 나타낼 때 뒤에 카드가 목적으로 온다면 다른 애들 쓰지 않고 얘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by 카드예요. 자, pay by credit card가 됐고요. 그러면 pay in은 뭘까요? in의 전치사적 의미를 보시면 돼요. in이라는 건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서 품을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cash를 씁니다. pay in cash. cash는 in이랑 같이 붙어요. 그래서 pay in cash입니다. 자, 그럼 make를 볼까요? make는 만들다예요. 그래서 make 뒤에 목적어가 오면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런 얘기죠. 생산하는 것. 그런데 make 뒤에 금액이 온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다면 금액이 온다? 아니면 이익이 온다? 이익이 온다? 이렇다면 이익을 보다? 금액을 벌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렇죠? 수익에 관련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make는 수익에 관련한 단어, 요 profit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make a profit은요, 요거 금융 영어 배울 때, 금융 영어 사실 가르치는 곳이 없죠, 우리나라에.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들을 하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세계 시장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죠? 자, make a profit 하면 수익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생기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따라하기 시작하겠죠? 자, donate는 기부하다라는 뜻이죠. 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부하다. 기부하다. 기부자를 뭐라고 하냐면 도너라고 부르죠. 도너. 자, 이 don이라는 게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고대어로. 그래서 주다. 그러면 기부하다니까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어디 있어요? charity, 자선단체죠. 자선단체. 얼마를 기부한다, 무엇을 기부한다 할 때요. 그래서 얘랑 어울립니다. donate가 들어가면 charity랑 어울리죠. 자, high를 봅시다. high. 돈에 관해서 high나 low를 쓰는 표현도 있고, small이나 large를 쓰는 표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high라는 건 뒤에 비용과 같이 붙습니다. 비용. 높은 비용.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높은 비용, 낮은 비용. 고물가, 저물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높다, 낮다는 뒤에 비용에 관련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비용에 관련된 게 어디 있을까요? High? 여기 있네요. 비용, 그죠? 그래서 high cost of living. cost of living은 living은 사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뜻합니다. 생활비. 자, 생활비라는 단어예요. small은 뭘까요? small. 큰 돈, 적은 돈 우리가 했죠. small, 적은 돈이에요. 그럼 반대말은 large가 되겠죠. large. 그러면 뒤에 한 덩어리의 돈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오면 되겠죠. 자, 어디 있습니까? amount of money.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자, small amount of money 하면 적은 돈. 그리고 large amount of money 하면 큰 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income이라는 건 수익이라는 뜻이에요. 수익. 그러면 뒤에 수익이 얼마인지 숫자가 등장해야 되겠죠? Income of 얼마 얼마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25만 달러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오늘 신기한 단어들을 많이 배우실 거예요. 제가 이게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이 게리직 영어를 하면서 저도 이 책을 만들면서 처음 이 도서시장을 알아본 거예요. 이런 책이 있나?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심각하다. 그렇다면 게리직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겠는걸?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깊은 내용을 내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까지 본다면 뭐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험 보는 차원에서 막 자만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또 열심히 풀어볼게요. 3번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스페인은 now, 지금 현재 uses the euro, 스페인은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죠. 전에 사용했던 peseta는요, are no longer,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이거요. 그럼 지금 사용되는 화폐가 유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하는 화폐가 아니다. 즉 여기는 화폐라는 단어가 들어갈 건데 화폐 currency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그 단위이기 때문에 currency라고 쓰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죠? 화폐가 아니지는 않죠. 옛날에 썼던 화폐 단위인데.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법정 화폐가 아니다. 이런 말이 필요해요. 자, 법정 화폐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딱 보세요. 와, 느낌이 와요. 법이라는 단어가 리걸이거든요. 아,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고르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 관용 표현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예상을 많이 빗나갈 거예요. 자, 굿머니라는 단어 없어요. 리거머니라는 단어도 없어요. 솔리드머니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여기는요, 리거 텐더라는 단어가 법정 화폐라는 단어예요. 법정 화폐. 자, 리거 법의 텐더 화폐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텐더는 치킨 텐더 같은 건데 안심살로 만들어서 부드러운 거 맛있겠다. 자, 이 텐더가 사실은요, 여기 있었어요.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은요, 이렇게 프랑스어에서 tender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영어로 올때이 유럽에서, 즉 프랑스어나 영국의 옛날 고대 어들 같은 경우에 영어긴 하지만 옛날 말들, 이런 것들 전부 라틴어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럽 어권이니까요, 로망스어라고 하죠. 로망스의 로망스가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라틴어의 특징이 있어서 요렇게 R 이렇게 써놓고 R로 읽어요. 영어로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Tender이 되는 거죠. Tender 뭐예요? 요거는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었어요. Tendere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Tendere.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stretch, 뻗치다 아니면 제공하다, offer 이런 뜻이에요. offer이나 stretch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뻗치다니까 넓은 공간에, 이제 stretch하고 offer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넓은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 즉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 화폐의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거겠죠. 자, 이건 얼마짜리야, 이건 얼마야, 이렇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폐라는 뜻을 갖게 되었는데, 영어로 이런 단어가 옮겨올 때는요, 맨 끝에 있는 이가 빠져요. 특히 er이잖아요. 아무 발음값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텐더가 된 거예요. 자, 얘는 소프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화폐라는 의미, money라는 의미, 혹은 currency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펠링은 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라틴어하고 프랑스어 뭐 이런 거 특징이에요.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정답은 legal tender입니다. 법정화폐가 영어로 뭐예요? legal tender.
2번, I bought a sweater which has a hole. 내가 스웨터를 샀는데요. 어떤 스웨터냐면 구멍이 난 스웨터를 산 거예요. I'll take it back. Take it back. Take,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It back, 다시 가지고 가는 거죠. 가게로. To the shop, 가게로 갔어요. To get, 뭘 받으려고요? 환불을 받아야 되겠죠. 가지고 갔으니까. 자, 환불이라는 단어 우리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그 쇼핑 단어에서, 우체국 쇼핑 7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환불이 필요합니다. 정답이 그래서 뭘까요? Refund가 되겠죠. Refund.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money return이라고 하면, 환불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그대로 환불이라고 쓴 거거든요. Repayment, pay를 다시 back, 다시 한다고? 그럼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단어를 모르면 어휘 문제를 풀기가 힘듭니다. 얘도 없는 단어, 얘도 없는 단어. 물론 repayment 환불 말고 다른 단어로 갚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만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이런 상황에서는 receipt 영수 증이죠? 안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2번 refund가 필요합니다. re back의 의미죠. 그리고 fund는요. money pool이었잖아요. 돈, 자금, 바탕천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3번에요. Please show me your. 보여주세요. 당신의 track, to track이니까 추적하기 위해서요. tracking이 뭐예요? 트래킹. 일반적으로 등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걷기지 뭐. 하지만 우리는 우편 용어를 다 배우고 왔잖아요. 트래킹이 뭐예요? 배송 추적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to track your package. 당신의 소포 배송 추적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뭘 달라고 하겠어요? 영수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또 봅시다. 영수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아요. 뭡니까? receipt죠. receipt. Receipt 아니에요. Receipt예요. 얘가 안 들립니다. Receipt. 그리고 여기는 레시피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레시피예요. Recipe라고 하는 레시피요. Payment 티켓. 그럴듯하지만 이거 이런 말 없죠. Receive 수령하다 받다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심화해서 또 알려드리겠지만 우편에서는 이제 수령하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을 이제 받는다, 송금 받는다 할 때도 receiver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했죠. 일반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게 법정 관리라는 뜻도 있어요. receive가 법정 관리.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회사가 파산했어요. 개인이 파산했어요. 그러면 그 집기들을 가지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죠. 이거 팔지 못하게 딱지 딱 붙이고요. 그때 쓰는 말도 receive에서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서는 또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심화편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 뒤쪽에 또 나올 겁니다. 4번에요. I'm paying for my new car in. 내가 어떻게 됐냐면 36개월 할부로 구매를 했겠죠. 36개월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자, 할부라는 단어가 뭡니까? Arrangement? 배열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Instrument였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왔죠. 자, savings account, 적금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arrangement나 instrument.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36개월 할부라고 봤거든요. in이라는 건그 안에, 즉 계좌 안에. store이라는 거는 수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전히 쓰죠. 자, 그 화장대 같은 데 앞에 아니면 소파 앞에 수툴 발 올려놓는 거죠. 수툴은 맨날 거기 있잖아요. 이 스토어에서 왔는데요. 스탠드의 의미입니다. 스탠딩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걔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좌 안에 계속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계속 돈이 나가요. 그 할부를 인스트루먼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요. I earn a lot of money. 나는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머니가 없어도 돈을 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많이 벌었다고 하려고 a lot of money를 붙였어요. I earn a lot of money.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But I have a lot. 이건 문제 풀이 스킬인데. 벗이 들어갔죠? 그럼 간단한 얘기죠. 자, 벗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 콤마의 앞뒤에 있는 말이 서로 반대말을 골라야 돼요. 반대말. 그러면 이 자리에 I have a lot of 다음에 여기 부분이 비어 있어요. 앞에 그럼 대칭 구조를 보시면 a lot of money가 돼 있죠. 그러면 돈을 벌었다라는 것에 반대말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돈을 벌었다의 반대말은 돈을 쓰다라는 거죠. 돈을 쓰다라는 단어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expense. 여기 expense가 소비하다고 expenses 하면 소비라는 단어 아니면 지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더라고요. 자, 이 심화를 하니까 이제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이 막 나오네요. 선생님, expense는 동사 아닌가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명사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 드렸는데 자, expense는 우리는 지출이라는 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사도 되고 명사 자리에 쓰면 명사, 동사 자리에 쓰면 동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품사가 그런 애죠. 그래서 각각의 쓰이는 단어의 그 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xpense 여기서 지출이라는 명사로 사용을 한 거예요. famous, 명사니까 여기 s 붙였겠지 뭐죠? 자, famous paintings are usually sold by 유명한 그림은요, 보통 뭐로 팔립니다. 뭐로 팔립니다 해서 뭔지 몰라요. 근데 쭉 보니까 옥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비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매로 팔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경매로 팔립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를 골라야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근데 저처럼 먼저 이 경매에 관한 단어를 미리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러면 이 비드가 보이실 거거든요. 비드. 구슬 아니에요? 비즈 구슬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경매 용어로서 비드는 입찰입니다. 입찰. 입찰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입찰을 하다, 입찰 가격을 매기다 이런 뜻의 동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매 용어를 지금 경매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입찰을 하는 거니까 famous painting은 입찰로서 팔린다라고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는 거죠. 그런데요, 입찰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을 부르다 혹은 내가 가격을 매기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에서 팔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경매에서 팔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 경매로 팔린다라고 해서 buy를 사용하거든요. buy 뒤에 옵션이 들어갑니다. Highest price, 맞는 말 같죠?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로 팔린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가격에 의해서 팔리진 않잖아요. 바이라는 애가 그 특징이 그거죠. 적극적인 행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price 우리말로 하면 맞는 것 같지만 정답은 안 되는 겁니다. 펜션은 뭐예요? 연금이죠. 연금 중에서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거. 자, in an auction, 옥션에서는, 경매에서는 the item is sold to the person, 어떤 사람에게 팔립니까? makes the highest,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다라고 할 거니까 가격 price 고르면 틀려요. 경매 용어니까 뭐라고요? 입찰을 해야죠. 가격을 매기는 거. 그래서 가장 높은 입찰가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입찰가. 자,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쓰이는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돈에 관련한 표현들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금융을 다루실 때 일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필수 단어들을 우리가 베이직에서 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 확장을 해서 지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심화를 지금 하면서 조금 느끼실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심화라고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조금 조금씩 하면서 그 전에 배웠던 거랑 꺼내서 조합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in Japan에서는요, the US dollar. Japan에서 US dollar는 뭐예요? 외환이죠, 외환. 외환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외국환. 외국환. Foreign money, foreign currency, strange money, country money.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외환이라는 단어는 foreign country죠. 이 for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외부라는 뜻이죠. 외부. 그래서 외부에서 온 거 외환이라고 foreign currency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in Britain, 영국에서는요. It's not usual to discuss. Discuss는 논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하는 건데 즉 토론하는 걸
not usual이니까 일반적이지 않대요. Your personal, 당신의 개인의 무엇을. 영국은 유럽의 신사의 나라죠. 신사의 나라. 동양에서 한국은 무슨 나라예요? 선비의 나라. 비슷하지 않나요? 자, 선비님과 신사는 무슨 얘기를 잘안 하냐면 돈 얘기를 잘안 해요. 그걸 미덕으로 여겼어요. 돈 자랑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personal하고 재정 상태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돈, 이렇게 볼수 있죠. 돈. 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 돈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쓰이는 거 전부 다 돈이잖아요. 돈이라는 표현 중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게 필요하겠죠? finance가 어울리는 겁니다. 선생님, money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돈이라고 해석하면 money도 맞겠지만 돈은 돈이라는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자신의 재정 상태가 어울리는 겁니다. 문맥상 돈은 범위가 너무 커서 그래서 돈 어울리지 않아요.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finance를 사용합니다. 자, you can a house hire하고 rent라는 단어가 보이죠? hire하고 rent. 이게 똑같이 렌트카 하잖아요, 우리가. rent a car, 자동차를 빌리다 하면 렌트카를 rent a car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hire a car 이렇게 써도 자동차를 빌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hire는 어디서 왔어요? 고용하다에서 왔어요. 고용하다. 고용하다 이전에 원래의 뜻은 몇천 년 됐기 몇 배수 천 년은 됐을 것 같은데 빌리다라는 뜻이었어요. 빌리다. 저 사람의 노동력 서비스를 빌리다. 저 사람의 힘, 저 사람의 손을 빌리다. 빌렸으니까 내가 임금을 줘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발전된 게이 하이어라는 단어예요. 고용하다. 그러면 Hire a car 하면 자동차의 힘을 내가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렌트만 쓰는데요. 유럽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금융이 꽃피운 곳이 유럽이었죠, 원래? 그쪽에 가면 hire도 많이 쓰는데 무슨 의미냐? 여기는 사람이 고용되는 거기 때문에 운전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다니실 때 운전수 포함해서 차량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쓰여 있는 차들 보면은 큰 차들 다니죠. 앞에서 젊은 사람이 운전해주고 뒤에 회장님 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회장님은 회장님 차겠지만 네, 아무튼 운전수를 포함하는 걸 하이어라고 불렀어요. 렌터카 하면 차량만 빌리는 걸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만 이렇게 달라요. 물론 이게 그 영국식으로 표현하자면 hire a car라고 해도 자동차의 힘을 빌린다라고 해서 운전수 없이 사람 없이 그냥 차만 빌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차량만 빌린다, 돈 주고 빌린다라고 했으니까 집 같은 경우는 사람 없죠. 그 안에 사람까지 빌리지 않겠죠. 렌트예요. 렌트. 처음에는 렌트를 쓰고요. 뒤에는요, 자동차니까 둘다될 거예요. 렌트도 되고, 하이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찾으면 정답이 3번하고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빌린다라는 표현이 렌트가 있었는데요. 렌트 말고 우리 다른 표현도 있지 않나요? 자동차 빌린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리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렌트라는 건 일종의 약정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기간으로 보신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의 범위가 커요. 리스라는 거는요, 보통 상업용으로 빌리는 거고요. 상업용. 장기간 빌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리스하는 거니까 뭐 리스의 대상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뭐 오피스를 리스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실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버스를 대절했다. 아니면 이제 크게 성공한 연예인이 비행기를 대절해서 다닌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도 있는데
charter라는 단어를 써요. charter. 얘는요,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내고 빌리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고 빌리는 것. 임대하는 거죠. 이거를 charte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조금 더 많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초단기로 할 때는 뭘 쓰느냐? 이게 hire예요. 초단기 할 때요. hire를 사람이 없이 빌릴 때는요. 초단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가서 옷을 빌린다. 아니면 뭐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어디 가서 명품 백을 빌린다. 이런 옷이나 가구 같은 것을 몇 시간 이렇게 일시적으로 렌트하는 경우, 그거는 하이어를 사용하는 거죠.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려면 애들이 있는 날은 정말 힘들거든요. 아, 낮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낮에도 하긴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요새는 되게 많더라고요. 이 렌트할 수 있는 사무실, 오피스가 공간대여라고 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비랑 이렇게 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데 가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은 몇 시간 단위로 요금을 냅니다. 그러면 하이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렌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11번 봅시다. Here's a $50. 여기 $50, 50달러가 있어.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너한테 빌린 $50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빌린 돈, 빚진 돈, 아니면 내가 너한테 갚아야 할 돈,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건데, 갚을 돈이니까 이걸 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지금 여기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할 돈이라면 그 돈의 금액만 얘기할 거예요. 난 지금 갚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돈이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빚진 돈이야라고 해서 얘가 필요합니다. 자, 12번에 The best thing in life.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어떤 거예요? 돈으로 살수 없는 거겠죠. 제일 좋은 것들. 자, for sale이라는 건요, 판매용이라는 뜻이에요. 판매용. 매대에 올려놓는 겁니다. for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뭐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성, 방향성을 갖고 있죠. for sale이라고 하면 그런 판매를 위해서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not for sale이니까 판매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on sale은 뭐냐면 on, sale에 올라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할인입니다. 할인. 할인용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비매품이라고 쓰여 있는 거, 여자들은 이제 화장품 사면은 샘플 막 나눠주거든요. 그 밑에 딱 보면 비매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비매품을 영어로 not for sale이라고 해요. 근데 길막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막 여기서 막90%막 써져 있어요. 그런 건 뭐라고요? on sale이라고 해요. 할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판매하고 뭐돈 주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 아, 그러면 정답이 3번인가 봐. 그렇지 않아요? 사지 않고 팔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의 최고인 것들은 돈으로 살수 없다, 돈으로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것은 돈 거래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걸 뭐라고 하느냐? free라고 해요. free. 무료의, 자유로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뭐에서 뭐가 들어있잖아요. 비스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비스프리. 애 키우는 엄마를 자꾸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네, 젖병에 보면 비스프리라고 써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free, 뭐뭐 free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이제 가격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free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공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돈 주고 살수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free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서로 반대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Spender라고 하면 돈 쓰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거는 소비하는 자가 될 거예요. 소비하는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절약가가 되겠죠. 절약가. 그래서 saver 반대말이요. borrow는 빌리는 거죠. 그러면 borrow의 반대, 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요. 바로 차용하는 사람, 돈 빌리는 거니까 차용인이 될 거고요. 여기는 빌려주는 사람이죠. 빌려주는, 사전적인 의미가 빌려주는 사람 아니면 고리대금업자예요. 근데 친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리대금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대금업자 혹은 빌려주는 사람 이거 다 쓰겠습니다. 자, 위닝즈 봅시다. 위인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그러면 지는 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위인 이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S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로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닝즈. 아, 물론 동명사가 명사죠.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용어가 된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수익 혹은 이익이라는 뜻이요. 그러면 이익의 반대말이 뭐냐면 손실이 되겠죠. 손실. 그래서 손실을 고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손실. 얘는 손실. 그러면 로세스가 또 있네요. 그럼 이쪽에선 뭘 골라야 될까요? loses. 손해라는 뜻도 있죠? 손해. 손실과 손해 다 가능하죠? 그러면 손해난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수익, profit이죠. high price의 반대말은 당연히 low price죠.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가격을 나타내는 건 높다, 낮다, 높낮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높낮이를 가지고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베이직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어서 네, 또 얘기했어요. So sellers 반대말 이거 쉽죠?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 buyer 해서 판매자, 소비자, 예, 소매자도 되고 소비자도 되고 판매자, 구매자라는 얘기도 되고요. 판매자, 구매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money, 돈에 관련한 표현들을 보셨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심화 자체가.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아웃풋을 하는 과정을 좀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뭐할 거냐면 뱅킹에 관련된 거예요. 뱅킹을 우리가 배우고 왔는데. 뱅킹에 관련된 용어가 또 있습니다. 자, 관련된 구동사 표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실 거니까요. 예측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 보세요. 제가 그 PDF에 보시면 답지도 다 적어 놨는데 답다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거니까 미리 한번 쓱 읽어 보세요. 어떤 게 있겠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 저는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